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쇼츠로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아주 호응이 조회수가 1000건이나 나왔어요. 우리 에어소프트 쇼츠에서 조회수 1000건. 아, 이례적이죠. 농담이고요. 오늘 싸이가라는 자동 가스식 샷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일본의 도쿄 마루이사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가스 라이플이죠. 가스 라이플인데 샷건식 가스식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국내에 리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검색을 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일본이나 해외 유저들 리뷰들은 좀 있는데 제가 좋은 기회에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잡설은 빨리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박스 디자인은 마루이 특유의 이 깔끔한 박스 디자인. 박스 디자인 이쁘죠? 박스 디자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지금 제팔 길이 이게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고 박스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박스 뚜껑에 항상 이 마루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좀 비싼 제품들은 이렇게 비닐팩, 팩에 여러 가지 스티커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타켓들, 기본 타켓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뚜껑 이렇게 빼두시겠습니다. 그리고 본품은 지금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본품이 들어 있습니다. 깔끔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요 천에 기본적으로 싸이가의 제품이 있고 그리고 요거 탄창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비비탄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박스를 치워놓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치우고 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서부터 한번 좀 훑어볼게요. 앞쪽에는 나사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칼라 파트가 달려있어요. 요게 아마 제 생각인데 14mm보다는 클것 같습니다. 대략 길이가 한 22m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제가 스펙을 찾아가지고 보고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나사산 형태로 되어 있고, 앞에 아웃바렐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바렐 형태가 요한뼘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샷건 같은 총들, 펌프액션식 샷건들을 보면 이렇게 장전하는 이렇게 딱딱딱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바가 없고 바로 이렇게 핸드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거 같은 경우는 이 AK 기반의 우리 그 샷건을 쓰는 총이기 때문에 이렇게 AK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딱 보면은 이게 누가 샷건이라고 할것 같아요. 딱 AK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싸이거라는 샷건이라는 거 알고 보시면은 조금 더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발씩 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전하는 방식도 AK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셀렉터도 이렇게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안전일 때는 격발이 되지 않고요. 내리면은 단발. 이 총은 샷건을 발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과 단발 두 가지 모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톡과 이 상부 그 AK 특유의 상부 더스트 커버가 아니고 이게 상부 도끼라고 하죠. 이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고 빼면은 이렇게 커버가 열리면서 안에 볼트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덮어놓을게요. 그리고 이총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스톡이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톡이 이렇게 접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면은 접철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은 보관을 하거나 우리가 이동할 때 가방에 쏙 넣고 갈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풀 때는 다시 이렇게 풀게 됩니다. 반대쪽 요 레버에 이렇게 접었을 때이 버튼을 누르고 접었을 때 이렇게 반대쪽 바디 쪽에 걸리게 되는데 그냥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면 이 스톡 뒤쪽에 있는 이 구멍을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빠지게 되니까 간혹 사용하시다가 모르게 막왜안 빠져 왜안 빠져 하면서 당기다가 파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AK 특유의 이 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스식이다 보니까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그립을 커스텀 할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부 레일은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로 생겨져 있습니다. 생겨져 있고 우리가 흔히 가늠쇠 가늠자라고 하죠. AK도 마찬가지로 AK 같은 경우는 앞쪽에 탄젠트 방식으로 가늠쇠 가늠자가 있는데 이 제품은 샷건이라고 했죠. 바로 앞쪽에 이렇게 금색 모양으로 이렇게 영점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박스를 개봉할 때 박스 안에 이런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플라스틱 부품이 있고요. 이 부품을 여기 홀에 이렇게 구멍에 꼽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꼽아야지만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려서 이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이 나가는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탄창을 한번 봐드릴게요. 탄창은 우리가 그 연사탄창이 아닌 가스라이플 같은 경우는 노말탄창이죠. 노말탄창이고 30발들이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탄창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100건씩 가스건이기 때문에 탄창이 크고요. 요번에 요 사이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이 뒤쪽에 있는 구멍에 있는 사각 레버를 누르게 되면은 이 탄창이 위로 빠지게 됩니다. 탄창이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케이스와 탄창이 구분이 되는데, 요 탄창의 경우에는 뒤쪽이 가스가 들어가는 구분과 앞쪽에 비비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뒤쪽에 기본적으로 이 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에 따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이 온도가 떨어져서 밑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스건이다 보니까 좀 온도에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격발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탄이 모두 떨어지게 되면은 격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볼트 스탑이 걸린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기능을 이 탄창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탄창 옆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비탄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레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레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레버가 딱 올라갔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자 레버를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요 뒤쪽에 있는 가스 밸브 부분의 레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탄이 다 떨어졌을 때 레버가 탁 올라가면서 이렇게 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탄을 가스를 때릴 수가 있겠죠. 근데 탄이 다 떨어지면 이렇게 탁 내려오면서 밸브가 잠기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해머를 치더라도 격발이 되지 않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탄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요 옆에 있는 레버 요거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요 강제로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밸브를 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자 요거를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하더라도 요 윗부분에서 요 버튼을 이쪽에 있는 요 버튼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밸브가 열려서 공탄 사격이 가능하죠. 한번 사격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비비탄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공탄 사격이 가능하고요. 방금 제가 당겼던 레버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리고 다시 장전을 해볼게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면은 공탄 사격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 사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격은 저기 보이는 스틸 타켓 그리고 페이퍼 타켓을 한번 쏘아보도록 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여름이지만 조금 센 가스를 써서 한 반동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퍼프디노 그린 파워업 가스를 사용을 할 거고 비비탄은 0.2g 탄을 쓰겠습니다. 0.2g 탄을 쓰고 제가 일단 비비탄을 이 로더에 넣고 탄을 뽑아서 자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손을 살짝 대고 비비탄을 넣어주시면 돼요. 비비탄 넣는 거는 가스라이플이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됐고 탄창 같은 경우는 총 30발, 그러니까 3발씩 발사가 되거든요. 이 총은 3발씩 발사가 되기 때문에 30발씩 10번 쏠 수 있다라고 30발씩 한 번씩 3발씩 10번 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장전하고 일단 안전해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 타격 스틸부터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격되는 걸 좀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이 날아가는 궤적이 좀 잘 보여야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 상당히 직진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잠시만 30발인 줄 알았는데 지금 14번, 15번 샀거든요. 그러면은 45발, 45발들이 한창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정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놓고 쏴볼게요. 더 안 들어가게 가득 채웠고요. 한 번 더 몇 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15발. 아, 15번 샀으니까 3번이면 45발이 맞는 것 같네요. 45발 격발이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직진성도 좋고 좀 임팩트 나가는 게 정말 임팩트 있게 나갑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탄창에 가스를 다듬 넣고 나서 탄을 두 번 정도 채우고 사용을 하면 지금 두 번 썼잖아요. 가스가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제가 뒤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워서 자리를 좀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에어컨이 나오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격 테스트도 또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뭐 장단점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정보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가, 첫 번째가 오른쪽에 이 여러 가지 그 레일 마운트를 달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은 AK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AK 레일 마운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좀 호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장단점,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탄창을 마운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맞물리지 않으면 이 탄창이 이렇게 꽉 다 안 들어갑니다. 또 안 들어가고 이 탄창에 이 그 가스가 나오는 부분이랑 이 노즐의 밸브가 맞물리는 부분이 아주 기밀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걸고 이렇게 꽉 눌러줘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밀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불편한데 뭐 요 정도 불편함은 작동성을 생각한다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탄창을 일리지 않은 버튼이 AK 방식으로 이 뒤쪽에 누르는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끌키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은 라일락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옵션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탄창을 삽입할 때 요 입구 쪽에 탄창에 탄밀 때 요 비비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손가락으로 조금 눌러서 이렇게 온폭 들어가게 해서 공탄 사격을 할 때는 꼭 사용을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탄 사격을 할 때는 요 위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상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뒷부분에 있는 AK 그 덮개를 풀려면은 여기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서 이거 앞으로 누르면은 이 뚜껑이 열리고요. 뚜껑이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AK 볼트 캐리어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분해 조립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뽑고 뒤로 당기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턴 스프링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꼭 뭐 정품보다 좀 센 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 서드 파티로 나와 있는 스프링들 사이즈만 맞는 거 좀 센 거 구해서 장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머를 뒤로 잡힌 상태에서 볼트 캐리어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AK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즐의 구조예요. 노즐이 앞부분이 상당히 크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엄청 크게 생겼고 눈으로 봐도 기존에 우리가 AR GBB 라이플이라든지 이런 라이플에 들어가는 노즐이랑은 2배 이상 한 3배, 4배까지 큽니다. 이 이유가
가스를 한 번에 세 발씩 발사를 하면서 많이 밀어주기 위해서 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테스트 사격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를 한 번 채워주면 두 탄창 정도 쓰면 가스가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한 80발에서 100발 정도 쓰면 가스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스 소모량이 많다는 거,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챔버 구조가 우리가 노즐과 챔버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앞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자세하게 제가 찍어서 자세하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챔버 구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탄이라든지 탄이 뭐 세 발 나가는데 한 발은 약하고 또 두 발은 세고, 이렇지 않고 세 발이 이 강한 압력으로 동일한 압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직진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향후에 그 여러 가지 뭐 옵션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마루이 AK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니까, 이게 마루이 제품들이 이렇게 가스 라이플, 뭐 MWS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나오는 가스 라이플들, 뭐 옛날에 나왔던 가스식 샷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파손이 됐을 때 부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사용 못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전시용으로 걸어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서드파티로 이렇게 옵션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마루이 MWS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 라일락스도 있겠지만은 뭐 홍콩이나 중국에 대만에 뭐 T8이라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 사이가가 좀 인기를 끈다라고 하면은 그런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게임에도 쓴다든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핸드건이나 라이플, 가스 라이플로 슈팅 매치도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샷건을 이용한 쓰리건 매치라든지 샷건 매치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탄피 배출식 샷건을 사용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그 탄피 쉘 세팅하는 거나 이런 게 복잡한데, 지금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 에어소프트건이지만 쓰리건 매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45발 넣고 세 발씩 나가니까 샷건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